어제는 학장 스태프들 좀 모여서 좀 하늘에다 좀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거하게는 아니고 가볍게 차려서 좀 이사 온 뒤로 저희가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걸 고사라고 하죠. 못 지낸 것 같아서 좀 학당이 좀잘좀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늘에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모여서 좀그 고한다 그러죠. 하늘에다가 고하고 저희는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마음도 좀 다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좀 의미를 다시 좀 되새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하는 일에 의미를 못 느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못 살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거기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게 또 나의 어떤 살아간 동기가 되고 이래야 일이 또 재밌게 진행되고 창조적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으시고 그러면요 냉정히 관찰해 보시면 인간이면 다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하는 중에 육바라밀을 총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반야 없이 계획이 안 나오고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 없이 답도 안 나오고 또 답이 섰으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는 중에 참아야 할 일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정신 차리면 선정이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면 인욕이고 또 올바른 판단이란 자신이 있어야 되면 반야의 영역이고 그걸 가지고 지게 바라면 룰을 지켜줘야지 뭐룰 어기고 마음대로 해서 되는 일이 없거든요. 룰을 찾아내는 건 반야지만 룰을 지키는 거는 지게고 또그 상황을 인내하는 건 인욕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남하고 나눌 건 나눠야 되고 보시 내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지치지 말고 끝없이 정진해 가야 되고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삶이 안 굴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육바라밀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불교는 뭡니까? 뭐 선정, 뭐 명상,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들려요. 지혜 다 좋은 말인데 육바라밀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반쪽짜리 공부입니다. 육바라밀은 그냥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건다 육바라밀로 살아가요. 판단하고 인내하고 작은 일 하나에서도요 인내를 못하면 못 살아가요. 내가 누구 마음에 들어도 그 사람은 나 마음에 안 들대요. 안 된대요. 인내하셔야죠. 거기서 가서 따지실래요? 난널 좋게 봤는데 어떻게 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냐면 에고들끼리 살아간다는 거는 나하고 다른 남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벌써 인욕이 들어가요. 인욕을 해야죠. 그럼 그 인욕이 아무거나 인욕하자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인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진리상 당연한 거잖아요. 남은 남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남의 입장이 있는 거다. 내가 남 해친 내가 당해서 그 남에게 당해서 싫듯이 나도 남한테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진리라는 거. 아주 기초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하는 거는 반야고 받아들인 건 인용의 영역이거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내 삶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또 내가 괴롭히게 돼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안돼 있다 보면은 구성원들이 다 이런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죠. 다 환자들인데. 근데 환자들끼리 모여도 좋은데 서로 힐링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사는 건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환자지만 그 아픔을 서로 돕고 가는 게 옳다라는 그 진리를 또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이셔야지 살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행하기 위해서 뭐 어딘가로 간다. 그거는 어떤 방편으로는 옳으나 나에게 특별히 이 수행이 지금 이 시기에 좀 필요해서 그걸 좀더 닦으려고 적합한 장소로 간다. 산으로 가서 좀 명상을 하고 오겠다. 쉬고 오겠다. 그런 건 좋은데요. 거기를 특별한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수행은 여러분 마음 쓰는 데서 모든 곳에서 수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수행처는 어디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사내가 있다고 가만히 있나요? 여기 있다고. 예, 꼭 여기 있다고 꼭 힘들고 사내가 있다고 꼭 편한 게 아니에요. 꼭 편하다고 공부가 되고 힘들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닦이는 거고 마음이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을 수준 높은 문화를 받아들일 때이 마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해탈하고 여러분 마음이요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여러분 산에 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 있어도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통제 안 되는 마음을
산에 갔을 때만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고, 설사 산에서만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오면 다시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 불완전한 수행은 어쩔 거냐는 거죠. 진짜 수행은 여러분 마음 자체가 닦이는 거기 때문에 장소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상황 힘들면 힘든 상황을 지금 나는 인욕하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나와 남 모두 살릴 수를 택하고 있나? 아니면 나 살자고 남을 괴롭히는 수를 택하나? 이걸 늘 냉정히 보시면서 올바른 판단하시면서 가시면 그곳이 최고의 수행터입니다. 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도량입니다. 조금도 못 벗어나요. 마음에서. 산에 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 때문에 괴로우실 거고, 여기 힘든 이 세속에 있더라도 마음이 다스려져 계신 분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난관이 오건 뭐 편한 상황이 오건 거기에 맞게 반야 올바른 판단하고 인욕 받아들이고 올바른 실천하고 내 양심에 걸림이 없이 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정바라밀이 기초가 돼서 늘 깨어있다 나는. 요게 그 최고의 영성 개발법입니다. 요거를 도외시하고 다른 데서 찾으시면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요거 준다고 해서 또 다른 걸 망쳐놓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져요. 삶의 균형은 육바라밀로 잡을 수 있어요. 이니에지로 잡을 수 있어요.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최고의 영성 공부고 최고의 영적인 삶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당장 뭐 하나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 사이비 영성에 속지 마시고, 고등 종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새로운 영적 문화를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린다면,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은 다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예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예요. 하나라도 더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착취하면 교육이나 종교고 정보 가지고 그걸 독재를 하는 거고, 네, 권력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돈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라도 남보다 하나만 더 가졌어도요 그거 가지고 남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는 게 에고의 특징입니다. 그 에고 노름에서는요 어디든 가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착취라는 게 정치에서도 또 종교랑 똑같은 어느 한 교주에 해당되는 리더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로 만들어서 착취합니다. 연예인들도 똑같이 해야 돈을 벌고 살아요. 누군가를 세뇌시켜야 돼요. 바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또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영성개발이 안 되죠. 같이 살릴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음을 분석하되, 마음을 분석하되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내 바로 만들어서 내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분석하니까 그 에고 노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보이는 이런 사이비 교주에 대한 그런 광신적인 모습이요 모든 사회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착취하기 좋게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든 거거든요. 학당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학당이 잘 커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물렸다 그런 식 서비스에는 이제 지쳤다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는 겁니다. 오셔서 편하게 양심에 맞게 공부하시면서 영적 만족을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4대 성인들이 다 추구했던 게 이건데, 그게 어떤 조직화되고 커지다 보면요 고객 만족은 뒷전이 되고 자꾸 소비자들을 착취하려고 덤벼요. 이때 누가 정치건 교육이건 지금 종교건 누가 나와서 뭘 해야겠습니까? 최소 비용의 최대효과, 가장 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막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 그 진정한 창의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까요? 양심적인 리더가.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삼아줘야만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바가 돼가지고 광신이 돼가지고 내가 믿는 리더 아니면, 정치 지도자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아니면, 거기 아니면 나는 큰일 난다 하고
여전히 또 바가 돼서 거기에 착취당하고 계시면서 제대로 된 대접과 서비스도 못 받으면서 그래도 난 이 물건 사줘야 된다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요. 지금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같이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서 고객이에요. 또 누군가는 또 이게 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고객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게 같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자라고 성인들이 와서 얘기해 준 이유가요. 모든 고객이 원하는 게 똑같아요. 영적인 뭐 이런 정보에 있어서 아니면 권력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면 당당히 요구해야 할 서비스가 있잖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정도 서비스 받겠다는데,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번 내 재산을 그걸 나누면서 받고 싶다고 한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고 계시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성도 안 되면요. 여러분은 끝없이 착취당하게 돼 있습니다. 착취가 이 에고의 세계에서는 아주 이게 노골화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좀 착취해가면서 삽니다. 동물을 착취해가면서 살아요. 동물도 먹어야 되니까. 또 식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어느 선을 안 넘어서면은요. 그게 건강한 사회를 흔들어 놓진 않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데 에고라는 게 선을 몰라요. 양심이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선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나 유리하게만 계속 생각하거든요. 남들도 다 이해할 거야 하는 식으로 자기 눈에 이제 좋아 보이는 거는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가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절제를 안 해주면 금방 남의 걸 착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 가족들을 착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 좀 편하자고 좀 쉬면 누군가는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게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이제 희생으로 사랑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이 착취한 이 심보는 나쁘다고요.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또 보살이 등장하면 보살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어이 보살 너 자리 탄다며 나를 위해 일해줘. 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더 일하겠어. 이런 심보를 딱 부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살이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뻔할 뻔짜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살이 등장해도 착취.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럼 예수님을 빨아먹을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팔아서 이거 쏠쏠하겠다. 예수님을 팔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착취를. 부처님이 등장하면 환호성을 칩니다. 부처님을 팔아서 야 요건 한 몇천 년은 빨아먹겠다. 제 말이 이게 과격할 것 같아도요. 진짜 그래요. 심포가. 그래서 좋은 게 악용이 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를 보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그 목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한테 돈을 주지 예수님한테 돈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시면요. 영원히 인간의 삶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바람이를 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왜 너는 갑자기 좀 참나이긴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참나 알면 뭐합니까? 맨 똑같이 사는데. 육바람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짓 더 이상 안 당하시겠다고 딱 선언을 하시는 게 제대로 된 이 참나와 함께하는 삶이지 참나 아는 거랑 육바람이를 따로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이런 삶이요. 갖춰져 있지 않은 채로 삶 따로 참나 따로면요. 더 착취하기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참나 체험한 게 더 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실제로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벽이 된다. 요즘 개벽 얘기 몇 번씩 했는데 개벽이 된다. 별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그 진리를 상식으로 알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짜 주인공의 삶을 사실 때 개벽이지 또 다른 뭐 미륵이 나와서 여러분을 리드해 줄 때 여러분이 끌려가면 거의 개벽이 될까요? 미륵이 나와도 개벽이 안 돼요. 미륵이 나와도 여러분이요. 여전히 그냥 미륵을 믿음으로서 간다면요. 광신도의 모습을 이제 다른 거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미륵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미륵한테 몰려들어서 미륵 알아서 해주시오 하면 개벽이 되겠습니까? 수준이 똑같은데. 결국 여러분이 양심,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과 참나를 깨친 뒤에 여러분의 삶을 참나에 맞게, 진리에 맞게 생활 방식, 문화 자체를 뜯어 고칠 때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개벽을요, 인문개벽이라고 그래요. 천지개벽이 아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에 오는 건 인문개벽이다. 즉, 천지개벽은요, 뭐, 쓰나미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해서 진짜 자연이 변하는 겁니다. 개벽,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인문개벽은요, 인간의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라는 건 다수가 쓰는 거죠. 다수의 문화,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개벽이라고 한다고. 소수가 바뀌는 건 그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 부처님 오셨을 때 계속 바뀌었어요. 그걸 개벽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다수가 바뀌었을 때 개벽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열 걸음 갈때 개벽이라고 안 한다고요. 열 명이 한 걸음 나갈 때 개벽이라고 하지. 그건 개벽이에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바뀌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육바라밀, 즉, 양심이 여러분 삶의 방식이 되게 딱그 안착이 될 때, 인류는 개벽을 맞이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착취가 이제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사회는 내가 부당한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지역이 이래서 이당만 찍고 있어요. 제 고향인 광주는 뭐 90% 이상씩 찍어주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걸 기대하고 찍어주는 거지만 마음이 그러지 않나요? 근데 과연 서비스 받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요? 진짜 민주 세상 만드는 게 보살도입니다. 그냥 뭐 가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뜯어 고칠 때 돼요. 여러분은 민주 사회의 주인공이 돼서 자율적인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고 조절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사는 사회가 민주 사회지. 우리는 이제 민주 사회야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 사회입니까?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나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러려면 결국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결론이 뭐로 나냐면요. 국민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제도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 만들어 놓으면 당 간부가 다 뜯어먹고, 자본주의 해놓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착취하는 구조로 가더라. 돈이건 뭐건 남보다 뭐 하나 더 가진 사람이 남을 착취해요. 이게 똑같아요. 공산주의로 바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남보다 뭐 하나 더 가진 사람. 예. 그거 있죠. 당에서 서열 하나라도 더 높은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면 또 똑같아요. 남보다 땅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권력 하나 더 가진 사람, 돈 하나, 자본 더 있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근본 성찰이 없이 이 참나를 이해했다, 이런 게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에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살고 계시면서 나는 참나를 닦았다. 난 우주를 이해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주가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이 소리를 시시각각 못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주가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들리세요? 이 순간에 이거를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인간이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인간이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 들리세요? 이 소리가? 그거 알아내려고 양심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또 들으셔서, 그리고 그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결을 계속 관찰하셔서, 내 안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가 진짜 밖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소리라는 걸 이해하실 때 답이 보여요. 성인들은, 그러고 나서 성인들을 보시면 그때야 성인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참나 좀 알았다고 성인 이해 안 돼요. 참나 안 사람들은 성인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안 돼요. 아니, 그 귀한 참나를 깨쳤는데 뭐하러 이 양반들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사약을 막 먹고, 그렇게 좋은 열반에 드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오히려 성인들을요 비방한다니까요. 참나 조금 안 사람들이. 우주가 나와 남이 아니요, 본래 공한데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러고 다녔나, 이렇게 보게 돼. 왜 우주에 그러면, 아, 성인들보다 내가 낫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착각에 빠지는 구조로 가는 게 이런 세계입니다.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면요, 절대 성인들 이해 못 하시고, 성인들 이해 못 하는 건 다행인데, 성인들이야 뭐 우리가 이해 못 한들, 안 한들, 그게 저한테 절박한 건 아니지만, 우주를 이해 못 한다고요. 성인들을 이해 못 한다는 얘기는 우주 법을 이해 못 한다는 얘기죠.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그럼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남을 이해 못 하는 건 좋은데,
내 양심을 이해 못하고 우주 돌아가는 진리를 이해 못한다는 건 심각하다고요. 아니, 천년 전 성인들, 언어도 다른 시대 성인들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양심의 소리, 지금 내가 사는, 가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 진리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건 심각한 얘기잖아요, 더. 그래서 그, 뭐, 개벽개벽 하는 데 많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어느 종교 믿으면 이루어진 개벽이란 건 개벽도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삶의 방식을 건전하게 바꿀 때 이루어지는 거고, 대다수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할 때 인류에게 오는 게 개벽입니다. 인문, 문화의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죠. 다 광신도가 돼서 끝나는 그런 개벽 프로그램이라면요,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그게 좋아 보이시지도 않죠. 지금 뭐 광신도가 없어서 이게 힘드나요? 수많은 광신도가 있어요. 연예인, 우리 오빠 최고야. 아니, 뭐, 소녀시대가 최고야. 뭐가 최고야. 막. 또 종교는요, 정치는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누가 최고야. 저는 그런 마인드로는요, 저는 이런 상황이 당연하지만, 에고로선 당연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요, 전혀 나아질 일이 없다라는, 그걸 이제는 좀 자각하실 때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선정에 왜 들려고 하니? 삼매를 왜 하려고 하니? 참나를 왜 만나려고 하니? 그 만남으로서 뭔가 쉬려고, 내 안에 어떤 그런 희열, 지복감을 느끼려고, 해탈하려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요, 소승수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수행에서의 선정의 의미랑 대승수행에서 선정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바라밀 속에서 선정이에요, 철저히. 제가 왜 육바라밀을 얘기하냐면, 선정, 육바라밀이라는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은 철저히 육바라밀 안에서 선정입니다. 즉, 보시지계 인욕 정진, 반야를 돕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가져요, 선정이. 완전히 다르죠. 선정에 들어서 지복을 느끼려고가 아니라, 선정에 들면 무조건 지복감은 와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선정은 내 삶의 문화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선정이 된다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정이 왜 드느냐? 내 생각의 틀을 뜯어고치고 싶어서. 지금 내 생각이 우주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한에는 나는 뜯어 고쳐야 돼요. 과감하게.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으로는, 내 편견과 내 아집으로는 고치고 싶지 않아요. 아집이 이게 최고라고, 내 것이 최고라고 우기고, 편견이 더 다른 가능성을 막아버려요. 생각의 가능성. 그러니까 딱 내가 사는 집이 최고처럼 보인다고, 이 생각의 집이. 근데 명상에 들고 나면요, 지복감 속에서 참나와 하나 돼서, 우주와 하나 돼서 보면 내가 지은 집이 지극히 초라해 보여요. 그때 뜯어고칠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 높은 초연한 시각으로 여러분 생각의 틀을 뜯어고쳐 놓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다 뜯어고쳐요. 생각이 바뀌고 나면요,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뭐, 좋아서 뭐 구두 하나를 샀더니 이것 때문에 옷을 다 바꿔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특히나 생각을 하나 바꿔놓으면요, 여기에 맞춰서 다 바꿔야 돼요. 감정도 바뀌어요. 그 전에 좋다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싫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오면 반갑던 사람이요, 생각이 한번 바뀌면. 저 사람이 뒤에서 나 욕하고 다닌데, 이런 말을 하나, 진짜건 가짜건 딱 머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오면 화가 나죠. 그 사람이요, 이렇게 오면 화가 나고, 웃으면 더 기분 나쁘고, 밥 먹을 때도 어찌나 시끄럽게 먹는지. 예전에 안 들렸던 소리도 들려요. 달그닥, 달그닥. 쟤만 저렇게 먹는 거야. 신기하게 안 들렸던 게요, 감정 나빠지고 나면 다 이제 오감까지 바뀌어요. 얼굴도 좀 뭔가 흉악해 보이고, 눈매도 나를 지금 좋게 안, 곱깝게 보는 것 같고. 뭔 얘기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와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걔는 너 칭찬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 그거 싹 날아가죠. 갑자기 사는 우주가 바뀝니다. 그래, 또 갑자기 보면 또 짠해 보이고,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혼자서요, 쇼를 해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의 변화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우린 똑같은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기본 재료만 똑같지, 여러분이 거기다 입힌 배경음악이나 기본 색조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생각, 감정, 수준에 맞춰서 다 달라요. 같은 오감의 대상을, 우리가 오감의 대상을 보고 같은 정보를 취하지만, 가공할 때 생각,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식으로 옷을 입혀버려요. 그 세계를 여러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똑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 84,000이란 게 꼭 그 수가 아니라 이 우주에는 견성, 성불하는 길은 몇 개입니까? 84,000가지 길이 있다. 이런 얘기 뭐냐면요. 중생마다 다 다른 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법도 다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게 기본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그게 소화되는 방식 그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그 체험하실지는 다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우린 다 다른 차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도 또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면 다 다르고요. 같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또 다 같고. 같은 게 있고요. 다르다고 하면요, 여러분, 10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가 달라요. 어제의 나가 재미 본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피똥을 쌀 수도 있어요. 어제의 나가 신나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기분 좋게 자는 바람에 오늘의 나는 재미는 어제 나가봤는데 지금 난 재밌지 않거든요. 재미 본 나는 이미 기억 속의 나예요. 또 달라요. 근데 그 책임져야 되는 건 오늘의 나예요.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하면 다 달라요. 근데 같다고 하면 또 나죠. 다 통하죠. 이런 겁니다. 중생도 이래요. 우리가 서로 애고간에요. 관찰해보면 다 다른데요. 참나가 참나 측면에서 보면 나와 남을 가를 수가 없거든요. 참나는 내가 아무리 가르고 싶어도 참나 차원에서는 나와 남을 못 가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에고 눈에는 완전히 남으로 보이지만 참나의 눈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한 생명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반야 때문에 또 인욕을 해야 돼요. 그 반야가 틀렸다는 증거를 못 잡는 한에는 인욕을 해야 돼요. 그러고 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럼 내가 당해서 신을 남한테 하기 그렇다고요. 또 다른 나한테 내가 행패 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참나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면요. 전혀 다른 삶의 문화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지금 참나 아냐 모르냐로 지금 하실 일이 아니고 빨리 참나를 만나셔서 참나가 원하는 문화를 지상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인간의 목표입니다. 예. 하늘이라는 건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하느님 뜻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이 우주를 상징해요. 우주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상징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느님 뜻 그대로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는 인간의 에고가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이 참나의 세계를 그대로 지금 지상에 그 참나의 세계에 있는 정보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그러죠. 그 공덕들을 지상에 펼쳐내가지고 지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인간의 과제이고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불교도 열반에 드는 부처라면 거부하겠다 그래서 성불을 거부하고 뭡니까? 보살을 추구하는 게 중생 안에서 우린 깨달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중생성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고 싶다고 안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는데 그 땅이라는 거는 꼭 이런 물질적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땅이에요. 여러분 땅도요. 하느님 뜻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핀 백합도 다 하느님 뜻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심보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 여기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에서 하느님이 양심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말아먹어요. 중생, 저 중생 돕고 싶다. 나부터 살자. 라고 해서 딱 돌려버려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딱 차단당한다. 그 차단당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느님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아버지 하면 믿으면 끝나지 않을까?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면요. 아,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야. 남을 다 용서하면 끝날 거야. 안 돼요. 육바라밀 총동원하지 않는 여러분 절대 문제 못 풀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 뜻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일어나요. 부분적 자명함을 가지고 덤비면요. 뭐가 부족했는지만 더 깨치게 돼요. 하느님이 그렇게 용서 용서 강조하는 분이라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옥으로 사람을 겁주고 그때가 되면 알곡 쭉정이가 가려진다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아마겟돈이 왜 와요? 그럼 그런 용서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확 용서해주고 한목에 몰아치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고요. 용서는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이 죄 지은 과정까지도 깊이 이해해 주는 거고요. 공감해 주는 정도에서 용서가 보편적인 용서가 중요한 거고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게 중요해요. 지옥 안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다 같이 결국에서는 인류 문화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서로 용서하다가 타락해요. 아, 나 어제 그 실수해서 우리 여직원을 성추행했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 어, 고마워. 하고 가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지옥 가겠죠, 둘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을 또 띄엄띄엄 읽으면요. 예수님 말은요. 두 팔이 죄지었으면 잘라내고 천국 가라고 얘기해요. 악에 조금 더 물들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남이 악에 물든 건 용서하고 쉽게 가시려고 하면요. 이거는 저 사람을 정말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진짜 용서고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 즉 상대방도 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줬을 때 일이 해결되지. 용서했어.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 다양하게 드리는 거는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갈 수가 없고 제가 아무리 돌을 닦아서 미륵의 경지까지 뭐 부처의 경지까지 닦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 우리가 개벽했다고 말 못해요. 정토를 이 지상에 펼쳤다고 말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 못해요. 예수님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 못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원한 건 뭡니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죠. 즉 이게 성인들도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또 어린 양을 찾겠다고 구하겠다고 덤비겠습니까? 이 이치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영적으로 양심을 개발하지 않는 한은 인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또 다른 내가 지금 지옥고에 헤매고 있는데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이 우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래서 대승 철학이 옳다는 겁니다. 소승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근데 소승이 필요할 때 있어요. 너무 힘드실 때는 잠깐 소승하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것도 대승 안에서 소승을 쓰세요. 즉 너무 힘들 때는요. 아이고 우주는 모르겠다. 나라도 일단 정신을 챙기자 하고 계시는 잠깐 방편으로 쓰는 건 좋은데 챙겼으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양심을 다시 펼치죠. 이렇게 방편으로 쓰는 소승은 대승 경전에서도 인정하는데요. 소승을 자신의 주의로 삼으시면 큰일 나요. 전 되도록 그 근처에 가지 마시라. 대승 철학을 확고히 하시되 여러분이 정 죽겠으면 잠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꼭 소승이 아니에요. 잠시 자신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주를 좀 내려놓고 본인만 좀 돌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소승적인 그런 철학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만 달라요. 여러분 이미 대승의 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대승에서 이런 소승적인 가르침을 활용한다는 거랑 소승을 여러분의 길로 삼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절대 소승을 길로 삼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영원히 여러분은 돌을 닦아도 영원히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참나가 뭘 원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 가실 수도 있어요. 수행을 아예 안 했으면요. 언제라도 하면 그만인데 했는데 엉망이 되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안 한 사람만 무대요.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운동이나 뭐나.
이 잘못된 습관을 몸에 잔뜩 붙여서 와버리면요, 고치기 진짜 힘들어요. 아예 안 한 사람이요, 배우기는 더 쉬운데, 잘못된 습관을 익히고 온 사람은요, 먼저 잘못된 습관부터 버리는 것부터 또 닦아야 돼요. 그랬다가 제대로 된걸 배워요. 네, 그래서 일을 어렵게 하지 말자는, 한 분이라도 더, 제 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못 간 사람 얘기는 저 얘기예요. 제가 제 양심을 최대한 구현해서 육바라밀을 닦으려면요, 그 제일 지금 안 된다는 분이 결국 공부가 늘어야 제 양심도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방황하실 그 틈을 안 주려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고, 여러분이 당한 일이요, 저랑 무관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분이라도 더 깨쳐야 제 공부도 늘고 같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 거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펼치는 게 되는데, 저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다 안 갖춰주면 저도 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 양심이요, 늘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늘의 뜻이 안 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계속 역정내시고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성인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낫게 해보겠다고. 예, 그런 대승의 마인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우주의 공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택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벽, 그러면 저는 이게 개벽 얘기는 좀 많이 해도 좋은 게요, 신비한 개벽, 워낙 오염돼 있어서 이 용어 쓰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이 성현들이 또 선현들이 뭐 앞서간 그런 현인들이 이 말을 하셨을 때는요,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하신 거지, 그런 또 이렇게 이런 사이비 영석의 악용대라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동양에서 개벽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천지가 탄생할 정도의 사건입니다, 개벽은. 천지 개벽 그러죠? 뭔 얘기냐면, 원래 개벽은 뭔 뜻이냐면요, 태초에 천지가 안 나뉘어져 있죠. 에너지랑 물질이 안 쪼개져 있을 때, 개벽이라는 건 에너지랑 물질이 처음 쪼개질 때 얘기예요. 10개짜, 10벽짜거든요. 천지가 원래 구분이 안 되다가 처음 우주가 막 탄생됐을 때는,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에너지들이 뭉쳐서 별이 되죠. 그럼 뭉쳐서 딱 단단해진 놈은 땅이라고 하고,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건 하늘이라고 하죠. 천지가 처음 명확히 갈려졌다고 하는 걸 개벽 그래요. 천지 탄생할 정도의 얘기라는 겁니다. 인문 개벽 그러면 인간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진짜 천지가 다시 태어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지 개벽의 포인트를 자꾸 주니까 뭔가 대재난이 온다든가 뭐 지축이 서야 된다든가 우주에 한번 지구에 난리가 날 거라는 자꾸 이제 그걸 활용해서 겁을 주는 데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인류 문명이요, 진짜 전에선 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천지 개벽은, 인문 개벽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변할 거 안 해본 거 딱 하나요. 역사는, 인류는 계속 변해오지 않았냐요? 변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물질 문명 같은 경우 진짜 한번 개벽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 사람들 보면 지금 황당할걸요? 돌덩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세계 모든 영상을 받아보고 뭐 버튼을 눌러서 통화, 거기서 목소리가 나와서 말도 하고, 말도 아닌 시대를 살고 있죠. 이거 개벽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그 창시자 박중민 선생이 100년 전에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그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많이 개벽할 때도 아닌데 직관하신 거죠. 앞으로 물질 엄청 개벽되겠구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 문명도 확 끌어올려보자 하는 거예요. 정신 문명 끌어올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게 되시는 게 정신 문화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이 또 허황된 생각을 하십니다. 야, 미래 사회는 이제 다 초능력을 쓰고 살려나? 이렇게 초능력적으로 간다든가, 뭐 수명이 길어서 안 죽는다든가, 이게 에고를 투영해요, 미래에다가. 여러분의 에고를 단순히 투영해서는요, 조금 더 나아질 일이 없어요. 그런 건요, 예전 문명 때도 다 했던 바람이에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예전에 안 해본 짓을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 개벽이 된 뒤에 예전 시대를 돌아봤을 때, 야, 우리가 천지개벽 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문명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거가 상상이 안 돼요. 지금까지 성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게
이렇게만 되면 인류가 삽니다 한 그거는요, 네가 당해서 신일 남에게 하지 말아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게 되는 시대가 오면 천지개벽이죠. 지금 여러분 흔히 얘기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싶다. 그거 되면 개벽이에요. 그럼 개벽 전에는 안 돼요. 상식이 안 통해요. 에고 덩어리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상식과 원리 원칙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게 돼요. 그럼 개벽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벽은 다른 게 아니고 원리 원칙, 양심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과반수 이상이 양심의 달인이 될 때 된다는 거. 요거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하면 좀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부터 수행할 때 엉뚱한 수행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 수행의 재료고, 그놈들을 양심에 맞게 바꿔주는 게 수행의 실체입니다. 그걸 위한 방법론은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을 계속해 주시면 바뀌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많이 바꾸지 마세요. 명상에 든 다음에 명상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고정관념 중에 하나를 터세요. 생각을 하나 바꿔놓고 명상을 끝내야 돼요. 명상만 즐기고 나온 그 명상은 쓸모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인생을 못 바꿔요, 그거는. 10년 뒤에 돌아보세요. 기억도 안 날걸요? 그때 명상했을 때 기분 좋았었는데, 이거는요. 야, 나 그때 여자랑 그 연애할 때 좋았는데, 이거밖에 아무것도 안. 좋았던 추억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꿉니까? 명상도 그냥 지나가는 추억이에요. 아무리 황홀했어도. 아무리 황홀했어도요, 에고의 세계에서는 무상한 거고, 그런 느낌도 무상하게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못 바꿔요. 바꾸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 무상한 체험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을 때, 생각의 변혁이 있었을 때, 이 생각이 보편적입니다. 감정은 무상한데요, 생각은 보편적이에요. 이게 또 음향이 있어요. 감정은 그때그때 느낌이 개별적이죠. 생각은 보편적이에요. 맞는 생각과 틀린 생각이 있어요. 그 여러분 무상한 개별적인 체험 속에서요, 보편적인 생각 하나, 진리 하나를 생각으로 딱 표현해 놨을 때 그 생각이 이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 잘못된 걸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생각만 늘 넓게 바꿔놓으면요, 여러분 삶은 생각에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만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천도 알아서 바뀌게 돼요. 제일 쉬운 팁을 드리는 거예요. 명상에서 끝내지 마시고, 명상을 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 하나 바꿔놓으시고 편견 하나를 깨시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세요. 오늘 그거 하나 하셨으면 오늘 밥값 하신 건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요, 습관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건 100점 100패입니다. 못 바꿔요. 근본 생각이 안 바뀌면. 담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담배가 해롭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서 끊으려고 하시는 건 정말 100점 100패죠. 마지막에 근원적인 의문에 빠져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담배 끊고 살아야 되나? 그럼 그냥 피자. 뭐하러 내가 지금 이 고생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싸우겠다고 덤비면 싸우다 모호해진다고요. 왜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모호해지고.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명확해지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넌 진짜 목에 칼이 닿아도 이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자명하냐라고. 그 정도 생각이 뭔가를 바꾸죠. 많이 바꾸죠. 약한 생각들은 힘이 약하고요. 강한 생각은요, 역사도 바꿔요.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난 그 강한 생각입니다. 철학자들이 아이디어를 태워줘요. 국민들이 뭔가를 원해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왕이 나는 하늘이 내린다 하고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왕권 신수설에 세뇌된 착취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왕이 하늘에서 내렸으니 이 정도 서비스라도 감지덕지하고 가자라고 하는데 깨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왕도 국민이 국민한테 일 올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상을 딱 내놓으니까, 사회계약론이 나오니까 생각이 바뀌죠. 사회가 뜯어 고쳐져요. 역사 속에서도 그게 관찰됩니다. 새로운 생각 하나가 나왔을 때 역사가 바뀌어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말로 표현 못 해주면요, 그러고 살아요. 그냥 남편은 하늘 그러면 맞고 살아야 돼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누가 나와야 그러면 내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맞고 사는 거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해서 다시 긍정적인, 요즘 오늘 아침에도 그 매맞는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읽어서 마침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생각이 안 바뀌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처방이 안 나와요. 생각을 정확히 해야만, 사태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만 여러분 삶이 바뀌듯이 사회도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데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자명한 생각이냐가 문제가 되죠. 그게 육바라밀 중에 반야의 힘이고 반야는 선정에서 나와요. 무조건 몰라 괜찮아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초연한 눈으로 나의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냉정히 보시면 그때 답이 보입니다. 그러려고 선정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관계 떠나서 상황을 직시하려고 명상해 드시는 거지 단순히 명상이 들어서 그냥 지복감만 느끼려고 열반에 드시려고 명상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시고 보시면 명상에서 생각 하나만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흘러나옵니다. 그 생각에 맞춰서 여러분 문화를 뜯어 고치지 않고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울고 웃고 할 수 있나요? 옛날처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나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 친구가 지금 나한테 해로운 친구라고 판단했었는데 예전처럼 그 친구랑 웃고 떠드실 수 있으세요? 다 바뀌어버려요. 또 저 친구가 나한테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예전처럼 적대시하고 멀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생각만 바꿔놓으면 나머지가 알아서 펼쳐져요. 그래서 이 진정한 수행은 명상과 생각의 교정, 그리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 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수행이고, 이게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황홀한 삶에 24시간 들어있고 맨 1년이 아니라 뭐 천년 만년 들어있더라도 여러분 수행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명확히 하시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안 보내시고 진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쓰실 것 같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삶을 제일 의미 있게 쓰는 분이 보살이고 그게 그대로 수행이에요. 보살의 삶이. 다른 수행 찾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산에 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평생을 보내고 계신 분. 집에 있으면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입견입니다. 수행이 뭔지 모르니까 집에 있으면 수행이 안 된다. 선정에 원하는 만큼 못 든다는 얘기죠. 핵심은. 그럼 산에 가면 잘 될 거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같은데 그럼 산에 갈 수 있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산에 가야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요. 산에만 가면 잘 될 텐데 지금 이 와이프랑 처자식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처자식이 왼수로 보이죠. 그럼 가정이 화목할 리도 없어요. 너희들은 나의 왼수다. 난 산에 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버티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수행이 되고 있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라고요. 그 순간 생각 하나 바르게 고쳐먹는 게 진짜 육바라밀이고 수행인데 요 생각을 못하면은 여러분 삶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편견에 끌려가요. 또 그 생각 편견이 어디서 나오는지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착취당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에 여러분 인생을 착취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좀 이렇게 냉정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착취당하지는 말아야죠. 보살이. 중생을 돕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신 분이 남이 착취당하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착취해서 벗어나셔야 되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과반수 이상 되는 사회가 개벽된 사회예요. 그럼 끝나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요. 그때 가면. 그 전에는 안 풀립니다.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터져요.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가 터져요. 법을 바꿔놓으면 또 금방 그 대책이 나와요. 여기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성금을 모으면 이렇게 큰 빨대 들고 다 모여요. 빨겠다고. 좋은 호재죠. 성금이니 뭐니 뭐 그러면 아무튼 뭐 계약을 새로 하니 뭐 하면 다 난리가 나죠. 거기 이득 보고 덤빕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을 못 고치더라도 왜 안 되는지라도 명확히 직시하면서 있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사회를 뜯어고치고 싶으실 거예요. 이거 상황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황 자체를 분석을 안 하시면요. 또 똑같습니다. 개인 수행이나 전체 수행이 똑같아요. 일단 여러분 삶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인지부터 먼저 직시하셔야지 차차차차 개선이 되는데 분석을 안 해버리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막연한 채로. 사회도 그래요. 똑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걸 직시하고
깨어있는 정신이 50% 이상이 될 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도요. 여러분 마음에 수많은 마음이 있죠. 이게 수많은 중생이에요. 깨어있겠다는 마음이, 양심하자는 마음이 50% 이상 될 때만 여러분 삶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한 마음을 이룹니다. 한 나라는. 깨어있는 사람이 50% 이상 돼야 그 사회는 바뀌어요. 간단한 이치죠. 그럼 왜 이 사회는 안 됩니까? 50%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획기적인 변화는 50% 넘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요, 욕심할까 양심할까도 그 순간에 욕심이 50% 이상 넘기면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저 속에서 찜찜하고 괴롭고 해도요, 욕심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깨어있는 인사들이 사회에 대해 냉정한 지적을 해도 과반수가 원하면 가요.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랑.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도 다룰 줄 안다는 겁니다. 이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개인은 영성으로 극복하자고 하면서 사회 문제만 가면 영성 필요 없이 뭐 돈으로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냉정히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